한 가지 더,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app.js를 다뤘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argument가 addJSON, 그죠? 이전에 calculator에서 JSON을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니까 여기다가 node app addJSON 해서 name은 equal Jupiter 하고 그리고 또 telephone number equal 8210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그죠? 이렇게 명령을 줬을 때 여기에 JSON 리스트에 이렇게 주피트와 전화번호가 이런 식으로 딱 추가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이전에 딱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에피소드에서 그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계속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해보셨어요? 네. 한번 보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약수를 그대로 쓰고, add JSON 한 다음에 argument 3, 4. argument 3, 4는 console로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걸, 앱에 되는데, 요것을 지금 여기서 해서 될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면 당연히 에러가 뜨죠. 지금 현재가 JSON exercise라고 하는 폴더잖아요. 그죠? 어디 갔나? JSON exercise죠, 그죠? 그런데 앱은 어디 있나요? 앱은 JSON exercise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죠. 그 이것보다 한계층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CD에서 한계층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일단. 그런 다음에 이걸 앱에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JSON add JSON argument 3, argument 4. 그죠? 일단 요걸 하기 전에 argument 3와 argument 4가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node app 다음에 addJSON 그리고 다음에 다시 적어줘야 되네. name equal Jupiter. 아니네. 적어줄 필요 없었네. 그죠? 위에 다 있는데. 그리고 텔레폰 번호 equal 1234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console log 에서 요거는 나타나겠죠. argument 3, argument 4. 근데 뭐로 나타나요? argument 3는 Jupiter고 argument 4는 1234입니다. 그죠? 그래서 argument 3와 argument 4를 여기다 딱 넣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JSON은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왔나요? 요렇게 JSON exercise 폴드에 JSON. 그죠? 혹은 JSON JS 하거나.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JS는 빼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럼 돌려보면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동작하겠을까요? 안 할까요? 딱 추가가 되려나요? 안 되죠. 왜안 되나요? 보니까 JSON add JSON is not function 됐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요? 했더니 JSON의 add JSON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얘가 JSON JS 가져왔습니다. JSON 가져왔고 다음에 add JSON 또 가져왔죠. add JSON is not function.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지금 JSON 리스트에서 뭘안 했나요? JSON JS에서 안한게 있죠. 뭘 빼먹었나요? 그렇죠. module export equal 보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add json. 그럼 어떻게 돼? 보내줘야죠. 그래야지 알 수가 있죠. app.js 그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JSON 리스트에 가서 봤더니 주피터하고 안 보여요. 어떻게? 원더우먼 있고 앤트맨이 있는데 우리가 넣었던 주피터와 1234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없어서 안 나타날까요? 분명히 보내줬는데. 그죠? argument 3에 주피터가 들어가고 1234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어디 갔나요? 여기 1234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1234 들어오고 여기가 주피터가 돼서 이게 다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죠?
실행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코프라고 하는 겁니다. 스코프 개념. 그죠? Think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어줘야겠네. 그죠? Think be careful of a scope of variables and function 등의 variable과 function 등의 scope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환경 어딘가 위치가 node tutoria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지금 이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설 JSON, JS 이 녀석이 지금 이 펑션이 이 실행되고 있는 환경이 이전에는 어디였었나요? 이전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cd node exercise 여기서 지금 실행이 됐던 거죠. 아, JSON exercise였었네. JSON exercise 그죠? 여기서 좀 이 디렉토리 내에서 이게 스코프입니다. 이 디렉토리 내에서 이 변수들을 다 불러서 지금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치를 우리를 어디 부모 디렉토리를 올라가 버렸죠. 그죠? 부모 디렉토리에서 올라가서 지금 요것들을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 디렉토리에서 라이트 파일 싱크에서 요 뭐예요? 지설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걸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고 저장도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데 그죠? 요 지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위치가 어디 있나요? 이 JSON 엑서사이즈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으로서 바로 그 디렉토리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칸 위에서 요 문장을 실행할 때는 같은 노드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들 내에서 요 파일을 찾아보니까 없더란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기. 없고 어디 있나요? JSON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JSON exercise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지슬 리스트를 불러와라 라고 해야지 이 디렉토리에서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스코프라고 개념입니다. 범주. 그죠? 이 스코프라고 하는 범주가 비단 여기 펑션 내에 어떤 스코프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그 의미가 유효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반에 철수도가 있고 옆 반에도 철수가 있는 경우 우리 반에서 내가 철수야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철수가 대답하겠지만은 학교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철수야라고 외치면은 우리 반에 있는 철수가 대답을 할지 옆 반에 있는 철수가 대답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죠? 우리 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공간적으로 계층이 나여 계층 구조로가 형성되듯이 이렇게 디렉토리 내에서도 추상적인 공간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처음에 코딩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에러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파일 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슬 리스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JSON 엑서사이즈에 지슬 리스트로 넣으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다를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파스도 JSON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얘는 뭐 있으나 없으나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메소드 돌려보겠습니다. 주피터 돌렸습니다. 지슬 리스트 볼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주피터랑 텔레폰 넘버 1234가 정확히 들어가 있죠.